세계에는 두 개의 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전쟁 모두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당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북한의 평화,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청년들을 상대로 한 영면접,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 일원 일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면접받는 형식의 새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정당이죠. 우리는 청년의 삶에 정말 진심이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의 마음을 얻고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복지를 돕는 정책을 지금까지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